마스카라가 지금 살아있다면 아마 이 마스카라로 남자를 홀렸을 것 같습니다. 300억 돌파의 신화, 면세점에서 보셨던 그 상품, 신데렐라 마스카라 준비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서보배. 함께하겠습니다, 이지혜입니다. 자, 먼저 구성부터 짚어드릴게요. 네, 오늘 특별한 혜택으로 준비했습니다. 신데렐라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브로우 그리고 히팅 드롭까지 이 네 가지 상품 준비했으니까 이럴 때 꼭 챙겨가셔서 매혹적인 눈매 한번 연출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혜씨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눈을 보고 내게 말해요. 아, 알죠. 이 노랫말처럼 우린 진심을 전할 때도 혹은 남자를 꼬실 때도 눈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눈이 그만큼 중요한데요. 아름다운 눈화장의 완성은 아마도 마스카라니까요. 그렇죠. 마스카라. 그런데 다들 마스카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매장 가서 뭐 갈 때마다 써보고 아니면 명품 좋다 그래서 써봤는데 저한테 맞는 마스카라가 뭔지 아직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힘이 없고 정말 축축 처지는 속눈썹이어서 뷰러를 열심히 해도 마스카라를 열심히 해도 다시 축 하고 처지더라고요. 지혜 씨는 처지잖아요. 저는 네. 연장까지 해봤더니 속눈썹 수치 없어. 볼품 없는데 어떡해. 다들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원하는 건 단 한 가지. 인형처럼 예쁜 속눈썹. 맞아요. 근데 나 연장 안 했어요. 나 원래 타고나길 예뻐요 라고 거짓말하고 싶으시잖아요. 신데렐라 마스카라가 가능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가 바로 신데렐라 마스카라인데요. 네. 이 안에 비법이 숨어있습니다. 자, 브러쉬가요. 땅콩 브러쉬라고 해서 형태부터가 달라요. 네, 컬링이든 볼륨이든 롱래쉬든 하나로 합친 3단 회오리 땅콩 브러쉬입니다. 3단 회오리 브러쉬여서 짧은 속눈썹이든 긴 속눈썹이든 정말 뿌리부터 섬세하게 한올한올 끓여올려 드릴게요. 맞아요. 저는 요즘에 이 마스카라를 사용하니까 진짜 연장술 필요 없더라고요. 그렇죠. 작은 쪽은 큰 쪽에 붙고 또 큰 쪽은 작은 쪽에 붙어서 여러분의 속눈썹을 한올한올 먹임없이 그러니까 레이저 리프팅 받듯이 맞아요. 살짝 올려드릴 텐데요. 어떻게 올라가나 궁금하시잖아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금 이 순간만을 정말 기다렸어요. 제가 좀 발라볼게요, 이제. 지혜 씨가 지금 생얼이세요. 그렇죠. 제가 진짜 오늘 메이크업을 하나도 안 해서 바르고 싶더라고요. 어머머머, 이렇게. 지금 조금 발랐는데도 길이 차이가 확연히 나요. 벌써 왼쪽과 오른쪽이 다른 거 좀 보이세요? 옷이 확실히 됐어요. 정말 자연스럽게 연출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한 번만 발라주시고요. 아, 나는 좀 더 길게 풍성하게 연출을 하고 싶어 하시면 여러 번 더 발라주세요. 이렇게. 아니 근데 보통 이렇게 여러 번 덧바르면요 마스카라 뭉치고 무겁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옆에서 보고 계신데 지금 뭉쳐요? 전혀 뭉치지 않았어요. 정말 가볍게 풍성하게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지혜씨 하고 다니셔야겠어요. 어때요? 너무 예쁘다. 근데 지혜씨 저는 네. 요즘 소녀시대 태연씨 아이 메이크업이 너무 유행이잖아요. 그쵸? 저는 아래 속눈썹도 인조 속눈썹으로 붙인다 그래서 해봤는데 네네네. 망쳤었거든요. 그럴 수 있어. 제가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 밑에 속눈썹도요. 어머. 이렇게 쓱쓱. 보통 저렇게 문지르시면 속눈썹이 하나 일심동체로 뭉치는데 끝이에요. 지금 보이세요? 아래 속눈썹, 윗속눈썹 그래서 눈이 두 배로 커지는 효과가 이쪽 왼쪽과 오른쪽이 정말 확연하게 달라지는 거 보이세요? 눈이 벌써 확 커졌어요. 맞습니다. 지금 모델도 지금 발라보고 있는데요. 네. 정말 연장한 듯한 효과, 자연스러운 그쵸? 효과죠. 자연스럽게 1차만 바르고 싶다 하시면 정말 자연스러운 눈매 연출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는 속눈썹 연장하러 그 많은 시간 네. 들이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맞아요. 두 번 발라주면 훨씬 더 길어지고요. 이게 좋은 건 세 번을 바르든 네 번을 바르든 뭉치지 않고 맞아. 가볍다는 겁니다. 저만 세 번 바르면 클럽 가는 날. 거의 보이세요. 1차, 2차, 3차. 진짜. GS처럼 클럽 가실 분은 세, 네 번 바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오늘 가야 드네요. 되겠네요. 자, 저희가 또 기존 자사 제품을 이용해서 처짐 테스트도 해봤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수시로 정말 미스트를 팍 뿌려주고 그렇죠. 있거든요. 컬링이 무너지지 않아서 정말 좋더라고요. 저 폭의 차이를 좀 보세요. 업의 힘이 다르다. 마스카라가 이렇게까지 올릴 수 있다는 거는요. 성분부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길이가 다른 섬유질에 천연 파이버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바르면 바를수록 연장한 듯한 효과와 파우더 성분까지 들어가 있어서 정말 풍성한 속눈썹 연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부합께 또 뭐 천연 섬유 10가지 이상이 들어가서 건강까지도 챙겨드릴 거고요. 저희가 또 인상까지 받았습니다. 네. 보시면 롱래쉬 효과는 물론이고요. 그쵸? 컬링까지 잡았고요. 워터프루프. 그렇죠. 볼륨까지 빡빡하게 채워드릴 거고요. 워터프루프는 기본이겠죠. 네. 아 너무 좋다. 인상까지 받았으니까 맞습니다. 그냥 믿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짧든 수치 없든 간에 이 땅콩 브러쉬가 한없이 올려드릴 거고요. 파이버 성분으로 업 잡았죠. 파우더로 볼륨 잡았죠. 근데 무너지지도 않아 무겁지도 않아 가벼워.
거기다 번지지도 않아. 그래서 300억 돌파의 신화가 가능한 마스카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하셨다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선택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은 남자를 홀리는 눈매 특집이잖아요. 마스카라에 이어서 아이라이너, 아이브러쉬, 그리고 또 히팅기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신데렐라 아이라이너입니다. 저는 점막을 꼭 채우고 메이크업을 완성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또렷한 눈매가 연출이 되잖아요. 왜? 한 듯 안 한 듯 그런 눈매를 가지시고 싶다면, 또 또렷한 눈매를 가지시고 싶다면 신데렐라 아이라이너와 함께 해보세요. 자, 브로우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얼굴의 완성 지붕이라고 할 수 있는 브로우인데, 저는 제품 사용할 때마다 바를 때는 끈적이고 바르고 나오면 너무 인위적이어서 싫었는데, 이제는 빗질하듯이 빗어주시기만 하면 이렇게 관상학적으로도 좋은 잘생긴 속눈썹을 이 눈썹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마지막 히팅 브로우입니다. 저는 이 시간만 오기를 기다렸어요. 맞아, 사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마스카라보다 이 히팅 브로우가 정말 좋더라고요. 그동안에 정말 라이터로 눈썹 태워 먹었고요. 그 눈썹 찝는 거 있죠? 듀러로 살도 몇 번 찝혔어요. 그런데 속눈썹 밑에 한올한올 섬세하게 끌어올려주니까 예쁜 속눈썹이 그렇죠. 되더라고요. 자, 예쁜 눈매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남자를 홀리는 눈매 특집하고 있는데요.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한 번 더 구성 짚어드릴게요. 네, 오늘 특별한 혜택으로 남자를 홀릴 수 있는 메이크업 완성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데렐라 마스카라, 신데렐라 아이라이너, 그리고 브로우, 히팅 뷰러까지 이렇게 네 가지 상품 준비했으니까 이럴 때 선택해 가시면서 예쁜 눈매 연출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완벽한 눈매 연출 도와드리겠습니다. 300억 돌파의 신화, 많은 분들이 선택하셨다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늦기 전에 선택하셔서 내 남자를 뺏기기 전에 아름다운 눈매 연출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